최근에는 아침을 먹지 않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는 기본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하루에 세 끼를 먹으며 살아갑니다. 이것을 삼시세끼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아침을 먹지 않으면 오전이 힘들고 점심을 먹지 않으면 오후가 힘들고 저녁을 먹지 않으면 자기 전까지가 힘들기 때문에 당연한 것처럼 삼시세끼를 하고 있고 과거에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이 들지만 놀랍게도 과거에는 하루에 두 끼만 먹는 것이 보통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삼시세끼를 했던 것은 언제부터였을까요? 하루에 세 끼를 먹는 것은 아주 옛날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식생활이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본격적으로 점심을 챙겨 먹기 시작했던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과거 송나라의 사신이 고려에 와서 보고 들은 것을 기록한 고려 도경에 보면 사신이 왔을 때 세 끼를 공급했다는 기록이 있고 고려의 역사를 기록한 고려사에 보면 세 끼 맛있는 음식을 부모에게 바쳤다라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봐 고려시대에는 세 끼를 먹었을 것으로 생각될 수 있지만 이것은 고위 관료층이나 돈이 많은 일부의 사람들만 가능했을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삼시세끼라는 표현을 쓰지만 과거에는 조석끼니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여기서 조석은 아침과 저녁을 말하는 것이니 그 당시 사람들은 하루에 두 끼가 보통이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죠. 조선시대에는 고려의 영향을 받아 똑같이 하루에 두 끼만 먹었습니다. 세종실록에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부유한 사람 모두 하루에 두 끼만 먹는다고 나와 있기도 하고 하루에 두 번 먹지 않으면 굶어 죽게 된다고 나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밥을 두 번밖에 먹지 않으면 제대로 된 일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아침과 저녁 사이에 에너지를 채워줄 음식을 먹었는데 이것이 바로 새참입니다. 새참은 막걸리와 함께 먹을 음식들로 구성되었는데 주로 국수가 대표 메뉴였다고 합니다. 이때 먹는 밥은 특별한 격식을 갖추지 않았으며 낮에 딱 한 번 먹는 오늘날의 점심밥 같은 개념이 아니라 허기질 때마다 먹는 간식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조선시대 왕은 하루에 다섯 끼를 먹었다고 알려져 있는데 아침에 일어나 먹는 초조반, 본격적인 아침밥인 아침수라, 점심때쯤 먹는 낮겉상, 본격적인 저녁밥인 저녁수라, 야식으로 먹는 야참이 있습니다. 여기서 초조반, 낮겉상, 야참은 간단하게 차려진 음식으로 농부들이 먹었던 새참처럼 간식 같은 개념이었죠. 즉 조선의 왕 역시 따져보면 하루에 세 번의 간식과 두 번의 식사를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심이라는 단어는 중국에서 넘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점심은 식사를 하기 전 배고파질 때쯤 마음에 다시 점을 찍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는 만두 같은 간단한 음식을 먹어 배를 채웠다고 합니다. 여기서 나온 것이 바로 딤섬인데 점심과 딤섬은 한자가 같고 점심을 광동어로 읽으면 딤섬이 됩니다. 즉 중국에서 점심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역시 가벼운 간식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 것이고 낮에 먹는 것뿐만 아니라 아침밥을 먹기 전 배를 채우는 용도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조선 후기로 가면서 점심이 식사에 대한 개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학자 이익이 쓴 성호사설에 보면 요즘 사람들은 낮에 든든히 먹는 것을 점심이라고 한다 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후 산업화가 시작되면서 점심은 한 끼 식사로 대접받게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해야 했기 때문에 아침의 비중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고 그런 만큼 점심을 든든히 챙겨 먹게 되었습니다. 또 출근부터 퇴근까지 계속 일하는 것보다 시간을 내 식사를 한다면 업무의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제대로 된 식사 시간을 만들게 되었는데 이것이 바로 점심시간이며 이때부터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식습관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원래 점심이라는 것은 특정 시간대를 말하는 단어는 아니었지만 오늘날에 와서는 12시에서 1시 정도를 뜻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도 합니다.